해안가의 쓰레기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길이 뜸한 지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길게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m가 넘는 해안가 곳곳에 망가진 에어컨과 생활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이 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 갯벌항까지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나쁜 물 나오면 먹고 죽지 않아 병 걸렸어. 그거 조금도 흐르지. 여기서 비오면 그 물 다 내려간대. 지자체에 민원을 내도 그때뿐.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불법 투기에 마을 어장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치는 거 신용 하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예. 이 앞에가 전체 그 바다 꼬막 자연 그대로 나온 물인데 다 오염돼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보존을 위해 수거 장소까지 마련했다는 신안군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안가 공간이라도 육지 따로 갯벌 따로 쓰레기 담당 부서가 나눠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뭐 투기 데이터에서 나간 적은 없어요. 아직 돌아다녀가지고 우리가 그 발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직접 버리는 현장을 목격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명예 관리는 말 그대로 명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지난해 신안을 비롯한 전남 해안의 쓰레기는 수거한 양만 4만여 톤.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감안하면 해안가 주변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